권영진 시장님이 물론 제안을 해가지고 하루씩 근무하자, 분기에 한 번씩 하자. 그래가 좋다 이랬는데, 저는 한 뿌리 상생위원회를 보니까 업무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안 된다고 막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푸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면은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한 뿌리 상생위원회를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하자. 그렇게 이제 지난번 8월 13일 날 도에서 합의를 했고, 그런 것들을 막 그때 선언문도 하고 한 다섯 개 합의를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조례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조례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50년대까지 우리 경북이, 50년대는 경북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1등이고, 그때 물론 대구 분리 안 됐었고, 68년도에 가니까 서울하고 우리하고 이제 역전이 되더라고요. 서울하고 우리하고. 그래도 70년도 전국 최저는 우리가 1등하고 서울이 2등했어요. 그 2등은 서울이 1등하고 우리가 2등. 항상 그 우리가 서울하고 맞먹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게 차츰차츰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81년 대구 경북이 분리되면서 두 세력을 합쳐도 지금은 점점 약해져가 510만 정도 지금 인구가. 그때 75년도 인구를 보니까 우리가 480만인데 경기도가 이제 막 400만이 올라오더라고. 그때도 서울로 이제 올라가는 수준이었거든. 그런 수준이 지금은 경기도가 1200만이 넘고, 우리는 합쳐다 510만이고, 서울도 1000만이 됐고. 결국은 인구가 자꾸 뭐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발전이 안 됐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원인은 나는 공학 문제라고 봅니다. 60년대, 70년대 농업시대에는 우리가 경북이 농산물이 미국보다 종류가 더 많답니다. 미국보다. 밥까지 안 나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납니다. 그 뭐 산지도 있고 평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50년대 농업시대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생산을 담당했고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제 산업화되면서도 포항의 철강과 구미전자가 그래도 지탱을 해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제 90년도 확 넘어서면서 그때부터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 가니까 공항이 없으니까 점점 밀리고, 이제 더 수도권으로 가고 비수도권은 다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대구 경북 상생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것은 공항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항. 그래서 우리 도에도 공항 TF팀을 부지사를 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예.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이 도민들과 시민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이게 특히 대구가 잘못하면 공항 문제로 가서 이 뜻이 한 곳으로 안 모이면 그게 어려우기 때문에 하고, 저는 국방부 장관한테도 빨리만 결정해달라. 우리는 뭐 두 지역이 있는데 두 지역, 한 지역 문제는 빨리 결정해주면 우리가 설득하겠다. 안 되는 지역은 다른 걸 또 대신 넣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항 문제를 우리가 상생위원회 여기서 대구 경북에서 같이 처리하는데 적극 힘을 쏟아야, 지금은 도시 경쟁력 시대예요. 도시 경쟁력. 나라가 도시 경쟁력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딱 합치면은 한 나라처럼 운영할 수 있어요. 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가 우리보다 면적은 우리가 싱가포르보다 30배입니다. 면적이. 대구 경북이 30배고 인구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처럼 운영할 수 있는. 유럽의, 북유럽의 작은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 인구가 우리 수준입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뭐 핀란드 이런 나라도 다 우리 수준이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그런데 그 세계적으로 큰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들. 그 우리가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이 서로 경쟁관계 아니고 상생해서 당장 행정통합을 안 되더라도 경제, 문화관광 이건 당장 통합할 수 있으니까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문화관광공사를 우리가 이제 시군하고 같이 좀 크게 만들어서 기금을 우리가 한 1000억 만들려고 했는데
권영기 시장님한테 대구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하면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 자꾸 대구에서 걱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한다 하길래 투자는 이미 해놨는 건데 운영만 같이 하면 된다. 운영만. 우리가 투자 금액이 한 1,400억 됩니다. 그것을 대구에서 지금 뭐 반 나눠서 자기들 하겠다. 그건 어려워서 안 되고 운영만 같이 하자. 1년에 우리가 50억 내면 대구도 50억 내고 우리 시군에서 50억 내고 150억 정도 투입을 하면은 관광객 유치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경제부지사가 오늘 베트남 갔습니다. 베트남 삼성전자 내가 늘 가서 보고 관광객 좀 그 연수를 보내주는 거지. 연수를 보내주는 그 MOU를 하러 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 그분들을 우선에 모시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 출신 현지에서 우리 대구 경북에 사업하는 사람이 5천억 이상 가거나 또 우리 고향 사람들이 외지에 가서 한 5천억 이상 하는 사람들을 사진을 우리 도청에 다 걸어라. 그리고 그분들 모셔서 행사를 하면서 외국에 투자해놨는 근로자들 외국의 기업 투자 그 사람들을 연수를 대구 경북에 좀 시게 달라. 그게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질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그러면 대구 와서 자고 대구 돌고 또 경북에 코스 만들어서 그 뭐 3박 4일 코스 뭐 6박 7일 코스 이런 것도 만들어서 대구 경북과 같이 돌리면은 그게 상생하는 거고 그래서 우선 눈에 보이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관광객 많이 모시고 오는 겁니다. 우리 경북만 보니까 국내 관광객이 천만 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외국인은 작년에 35만 명 왔더라고요. 외국인이 세계에서 1,300만 명 왔는데 작년에 17년도에 그 중에 35만 명이 경북에 왔어요. 그러게 3%가 안 됩니다. 3%. 경북에 오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을 1,300만 이제 앞으로 3,000만 관광 일본이 우리보다 관광객 1,000만 가는 데 우리가 먼저 갔거든요. 일본보다. 지금 일본 3,000만 시대 왔어요. 한국 사람이 700만이 갑니다. 한국 사람. 그러면 우리도 주변에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터질지 모르지만 남북 관계 등등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모실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면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산업이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어떤 그런 일들을 대구 경북하고 같이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SOC 이런 것도 계획할 때 도시계획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하여튼 경제, 문화, 관광 이거는 빠르게 통합의 길로 가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간부 공무원들 뭐 시도 예, 예 그거는 내년 1월 달에 우리가 합의를 3급 한 사람, 4급 한 사람 이렇게 하기로 했고 공무원 교육원은 통합 운영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대구시 기획실장이 여러 가지 이제 당장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당장 할 수도 운영만 할 수 있고 또 조직을 만들면 행자부한테 또 우리가 그 인가를 받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는 뭐 공공 교육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육을 하다 보면 서로 잘 알게 되고 그러면 친해지면 또 상생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는 당장 추진을 하면서 저는 뭐 우리 상생위원회도 상급으로 올렸고 뭐 공무원 교육원장도 원래 상급이니까 우리 도는 그러니까 그 두 자리를 놓고 우선 행자부 그 자리를 안 늘리도록 해도 하나씩 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맡으면. 그러면 행자부한테 뭐 조직을 늘린다고 이제 행자부에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늘리면 그냥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사님들로 불러야 되니까 시장님. 지금은 하루 시장입니다. 하루 시장. 대구 경북 그동안 상생 과제들 이렇게 보면 시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것들이 보면 그동안 상생 협력 과제 중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세계 물포럼 유치 이게 사실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물 산업을 육성을 해야지 행사 유치한 거를 대표적인 과제가 됐고 오늘 그 프로그램도 보면
서울생협연과제 뭐 18개인가 20개인가 해온 게 보면 정말 이거다 하는 거는 제 눈에 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사님께서 금방 그 공항 문제를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그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여기 김관영 지사하고 금융시장님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공항 공동 추진하자 했을 때 공항을 중심으로 한 대구 경북 경제 공동체나 뭐 이런 것 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앞으로 이거 추진하시면서 공무원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진전이 안 되는데 그 좀 미래 지도자답게 공항을 공항 이전이 전개된 상태에서 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 안에서 관광을 어떻게 할 거나 이런 논의가 좀 중심 주제가 좀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대구 경북에 보면 대구에 본사를 두고 경북에 연구소를 두거나 경북에 실질적으로 그 영업은 다 경북에서 하고 있는데 본사는 대구 있는 데가 있어요. SL이 그렇죠. SL 대구 본사 있는데 공장은 거의 다 경북에 있고 또 신산업 기업들 보면 경북 테크노파크에 본사 두고 있고 활동을 대구에서 하는 기업도 많고 그게 이제 어떤 물산업을 추진하는지 다른 신산업을 추진하는지 간에 시의 정책, 도의 정책이 다 다르니까 따로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두 개 있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 광주가 전북인가 이렇게 보면 전북에 투자해도 광주가 지원해주고 광주에 투자해도 전북이 지원해주고 그 앞으로 이런 좀 경제적인 거 대구 경북인이 보기에 아 정말 대구 경북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정말 좀 경북이 좀 제대로 된 주제를 좀 찾았다 이런 주제를 상생협력 학부상생위원회 이런 데서 경제 문화 이런 좀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하실 때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회사 하실 때는 경제 문화 과학,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많아졌습니다. 그 아주 좋은 말씀인데 통합 공항을 일단 이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 문제들은 아직까지 그 뭐 그 공항이 들어가면은 통상 500만 평을 하면은 200만 평 그냥 논대요. 그거는 이제 소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런 아이디어도 가져왔어요. 그 200만 평 공단을 개발해서 무료로 줘라 이게. 무료로 땅을. 그런 것들 뭐 공항이 이전되면은 뭐 그에 따른 부수 효과가 굉장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방금 제가 문화관광공사 50억 기금 내서 같이 운영하면은 그게 바로 실질적인 대구 경북이 상생이 되고 또 유통 농식품 유통공사를 저들이 만듭니다 지금 만드는데 그것도 대구에 있는 분들 한 70% 정도가 원뿌리가 경북입니다 이게 그래 자기 고향 농산물 먹도록 여기서 공급을 하는 센터를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면은 대구 경북이 상생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될 거고 한국은행 구미 지점에서 자기들 돈을 발급해 드리면은 한 달 후에 가면 70%가 대구 와 있대요. 한 달 후에 가면 그 돈이 대구에서 다 회수가 된다. 그만큼 구미가 그 과거에 뭐 개인 소득이 6만 불이라고 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대구의 사람들이 그 가서 돈을 벌고 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사실상 경제는 한 뿌리로 그냥 생활을 해온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중간에 그 한뿌리 상생위원회가 공개적으로 가동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고 지사님이 또 시장 일일 시장 하시도 대구 시설을 찾고 권영민 대구 시장님이 또 일일 도지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때 시도민들 상당수는 정말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 문화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은 당장 이제 시간을 걸릴지 몰라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실현 가능한 말씀만 하시는데 대구 경북의 상생 그 과제 중에 가장 그 끌끄러운 문제 대구 취소 문제를 이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구 시민들은 어찌 됐든 간에 수돗물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안감이 크고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그 시민적 수분이 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미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재산권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떤 불이익을 걱정해서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시와 대구시와 금시에만 맡겨놓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또 아니면 도지사님 차원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으시고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예. 저도 뭐 그 후보 때부터 늘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도지사 되고 환경부 장관, 국무총리 다 만나가지고 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제가 국민이 거론하면서 일단은 무방류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자. 무방류 시스템 4천억 드는 예산까지 다 나왔습니다. 4천억 드는데 무방류 시스템은 자꾸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내버릴 수 있느냐 물을 그러는데 그 어제도 제가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해봐라 하니까 무방류 시스템은 물을 재활용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폐수 그거를 슬러지 같은 걸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 마지막. 그러니까 아예 하나도 강으로 안 내보내고 그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마지막에 폐수는 슬러지를 만들어 쓴다. 그렇기 때문에 무방류 시스템을 하면 그때 가서 또 무슨 뭐 다른 뭐 물질이 나온다든지 하는 건 그 공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대책을 그때 가서 마련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환경부 장관도 조탁했습니다. 그래 곧 올해가 일단 천억을 투자하고 4천억 투자해서 그 무방류 시스템을 하는 것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난 그 무방류 시스템으로 하실 그 하면 상당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많이 시간 안 걸립니다. 그 한 2, 3년 그러니까 시설 증설한다든지 또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취소 이전에 대해서는 다른 뭐 취소 이전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당장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같이 동시에 뭐 변경해서 추진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좀 없으신가요? 아니 무방류 시스템을 하는 것은 아예 공단 물이 강으로 안 흘러가는데 다른 시설을 지급한다고 이중으로 그래 안전장치를 하자 이 말씀이잖아요. 안전하게 간을 하나 더 나눠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인데 그거 안 하려고 지금 무방류 시스템을 가는데 그 이전보다는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전이 필요 없이 예. 없게 만든다. 예, 그렇죠. 그거는 대구시하도 이야기가 됐는가요? 대구시는 이전에 목매에 있는데 무방류 시스템을 경북도 하고 환경부 차원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고 대구시도 무방류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토론을 해야 돼. 대구하고 같이. 시장 직을 그려놨는데 지금 안 하면 시장이 그만. 아니 그러니까 이전 그래 뭐 대구의 수돗물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지. 그 굳이 취소 이전 안 해도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대구시장이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내 가족 친한 사람들도 다 대구에 사는데 그분들 물 깨끗하게 먹도록 하는 게 당연한데 그래서 뒷짐지고 안 있고 도의사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구미시에서는 예산 문제를 가지고 좀 어려워하는데요. 이게 그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구미시에서 예산이 한 7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국비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낙동 강 관리는 그 나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그 정부하고 협의가 됐는 그 환경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점이 언제입니까? 장관이 그렇게 장관 만난 적이 8월 그때 우리 기재부 갔을 때가 언제죠? 8월 달에 그럼 지사님 제가 한 가지 더 제 3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그 용어 자체를 무방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재활용 시스템인데 지금 포항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에서도 올 연말 되면 하나가 이제 준공이 되는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아마 거기에다 시설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예, 물론 그 예. 좀 하는데 그거는 재활용 시스템하고 재이용 시스템하고 예, 요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00% 그게 이제 예. 하면 엄청난 운영 유지 비용이 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 취소 이전은 이전대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의사는 지금 없으신 건가요? 근데 무방류 시스템 하면은 물이 깨끗해지는데 네. 그걸 취소 이전을 지금 추진 두 개를 동시에 추진하자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동시에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좀 더 그 왜냐하면 무방류 시스템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이게 수돗물 그 화학물질 그 뭐야 수질 그 사건이 발생할 그런 개연성은 항상 보충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려면은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더 상세하신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이렇게 통 크게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보실 그런 의향으로 되십니다. 아니 저는 뭐 저 다 대구시하고 검토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선은 우리 저 생각은 무방조 시스템이 완벽하다면 그거 여업뿐만 아니고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석보 재련서도 해야 되고 할 데가 많이 석보 재련서를 하는데 한 250억 든다 하더라고요. 250억. 그래서 저 그런데도 무방조 시스템하고 여러 군데 각 군데 다 대구도 무방조 시스템으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 경남 쪽에 있으니까 그런 거 시설이 좋으면은 그거 검토를 해서 하고 그게 뭐 시설이 뭐 그것도 검토를 다 하니까 어렵다 이러면은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또 양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30분부터.